오늘 34페이지 공동사무소 할 차례죠. 34페이지 공동사무소. 옛날에는 합동사무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공동사무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자를 한글로 바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4페이지 양가로 1번에 공동사무소 설치 목적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밑줄 치세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공동으로 사용을 하다가 중간에 업무 정지 당하면 업무 정지 당한 사람 빼고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5페이지 양가로 3번 설치 절차를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또는 중개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하는 때에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용승낙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건물주 사용승낙서 제출해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용승낙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공동사무소 설치 절차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 별도로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법정 서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령 A, B, C, D 네 개의 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B는 A사무소로 이전 신고하면 됩니다. C도 A사무소로 이전 신고하면 되고 이전 신고할 때에는 A개업공개사의 사용승낙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A건물주가 아니라 A개업공개사의 사용승낙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신규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 등록. 남이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신규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두 명 이상이 신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사무소를 가령 A, B, C 세 명이 공동사무소를 설치한다면 이 개업공개사의 종별은 상관이 없습니다. A는 법인인 개업공개사, B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C는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종별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이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칸막이는 없는데 칸막이가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칸막이는 없겠죠. 만약 칸막이가 있으면 이거는 개별 사무소지 공동사무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A가 갑이라는 직원을 고용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은 이 갑 직원하고 A 중개법인에게만 책임이 있고 나머지 개업공개사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자격증 개시도 따로따로 등록증 개시도 따로따로 보정설정도 각각 따로따로 인장 등록도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각각 개별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가령 B가 중개보수를 100만 원 받았을 경우에 이 100만 원을 비개업공개사가 거래를 성사시켰다면 비개업공개사 혼자서 다 먹어야 된다. 나눠 먹어야 된다. 답은
예, 나누어 먹어도 되고 혼자 먹어도 되고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은 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용 승낙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 규정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자율적으로 알아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공동사무소가 많이 없는 원인이 이 소득을 분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 나눠 먹으면 B가 불만이 있을 것이고 또 B만 먹으면 A나 C가 불만이 있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분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동사무소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사무소는 딱두 가지 규정밖에 없다. 시험에는 공동사무소에 대해서 한개 지문이 출제가 됩니다. 35페이지 그 박스 안에 양가로 4번에 불가능한 거 동그라미 1번 읽어보면 업무정지 개업공개사가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하여 승낙서를 주는 방법. 다만 업무정지 개업공개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 중인 다른 개업공개사는 제외한다. 지금 영업정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제가 잘못 적은 게 아니라 법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영업정지라는 말은 1989년 이후 업무정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 입법의 불비입니다. 앞으로 개정되어야 할 부분인데 지금 조문에 시행규칙 조문에 이렇게 영업정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법정서식이 없는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법정서식이 없는 것. 법정서식. 법령에 규정된 서식입니다. 법정서식 없는 것. 법정서식이 없는 것을 보면은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금인계약서, 그 다음에 중개보수영수증, 그 다음에 정정신청서. 이런 것들은 왠지 법정서식이 있을 것 같은데 법정서식이 없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절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35페이지 5번에 사무소 이전 절차. 예, 사무소 이전 절차는 이사하는 것, 전입신고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전출신고하고 전입신고했는데 지금은 전입신고만 하면 되죠. 그래서 사무소 이전 절차는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전 절차는 시행규칙에 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사무소가 있는데 이 사무소를 가령 서초구로 이전을 한다면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두 가지입니다. 등록증 원본, 그 다음에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신고 필증 원본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입니다.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사무소는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전 전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지체 없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송부해야 되는 서류, 등록신청서류, 그 다음에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전 전에 탈법 행위를 하고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전 후의 등록관청으로 옮기게 되면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입니다. 만약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서초구에 이게 본사 주된 사무소가 있고 서초구에 분사무소가 있습니다. 이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서초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경우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분사무소 관련되는 것은 우리 프린트 4번에 보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프린터 4번을 볼까요? 4번에 프린터 까만 별표 세 번째를 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 휴업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업무 정지 처분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합니다. 그래서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이전 신고했을 때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처리 기간은 7일 이내에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을 때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가 있고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관할구역이라면 같은 시군구 즉 등록관청 관할구역을 말합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을 때에는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에는 원칙이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예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이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이게 옛날에는 이게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를 송부하지 않았는데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탈법 행위를 하고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하는 악덕기획 부동산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또는 이미 행정처분을 했으면 그 관련 서류를 이전 후의 등록관청으로 송부해야 됩니다. 우리 프린터 18번에 보면 있습니다. 핵심 비교영리 프린터 18번 맨 밑에 보니까 까만 별표 3개 있죠. 이전 신고 시 제출해야 될 서류, 송부해야 될 서류, 그리고
사무소 이전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게 대통령령이 아니고 시행규칙, 즉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다는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대통령령인지 국토교통부령인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유일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소 이전 절차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7페이지 맨 밑에 인장 등록입니다. 그 37페이지 위에 숫자 10일 정리해 놓은 것은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에도 있는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에는 말을 줄여놨죠. 그래서 이걸 보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 길게 그대로 되어 있는 걸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장 등록 의무입니다. 인장 등록이라는 것은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찍을 도장을 미리 이 도장을 찍겠습니다라고 하고 도장을 찍어서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것을 인장 등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장 등록은 맨 밑에 37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개업 공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만 인장 등록을 하고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개시 전에 등록을 합니다. 시험에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등록이 되어 있다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후에 해도 된다. X로 출제되었습니다.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되고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인장등록, 등록인장, 변경등록 모두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2번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38페이지 인장등록도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38페이지 등록할 인장입니다. 양가로 2번 네 동그라미 1번 개인 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한 개인의 경우에는 옛날에는 개인도 인감도장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꼭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성명이 나타난 실명도장이면 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나타난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입니다. 이 숫자가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프린트 39번 39번 찾아서 밑줄 치고도록 하겠습니다. 39번에 13번에 있죠. 39번에 13번 39번에 13번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크기 제한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은 회사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할 수 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쓸 수도 있습니다. 하려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관련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전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었죠. 우리 프린터 4번에 있는 것처럼 다만 프린터 4번 맨 밑에 보면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죠. 인장 양가로 3번 인장 등록 방법입니다. 인장 등록은 별지 11호 2의 서식에 따른다. 이게 한 가지 방법이 있고 즉 별지 11호 2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인의 경우에는 기억에 보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소속공인회사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하면서 같이 해도 됩니다. 소속공인회사 고용신고할 때 도장 찍는 난이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하지 않죠. 근데 소속공인회사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서식이 소속공인회사든 중개보조원이든 보조원이든 고용신고서 서식이 동일한 서식이에요. 그 서식에다 옆에 도장을 찍는다는 뜻이지 중개보조원이 인장등록을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법인인 개업공인회사의 인장등록 방법은 법인의 경우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인장등록에 가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등록인장 변경입니다. 동그라미 1번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7일 동그라미 하시고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됩니다. 물론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 사후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입니다. 우리 프린터 39번에 보면은 몇 번에 있습니까? 등록 인장 변경 등록은 2번에 있죠. 2번 39번에 2번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 39페이지 서브노트 39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5번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인회사는 중개행위에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보조원은 등록한 인장을 사용할 의무가 없죠. 인장 등록을 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39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이때까지 했던 내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40페이지 위반 시 제재입니다.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하고도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변경하고도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40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2번에 있죠. 자, 그래서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모두 6월 이하인데 프린트 42번에 1번 2번에 있습니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업무정지 할 수 있다. X죠. 1년이 아니고 6개월 범위 내였습니다. 6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자격정지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업무를 못하는데 개업공인회사에게는 업무정지라는 표현을 쓰고 소속공인회사에게는 자격정지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규칙을 정한 거예요. 둘 다 업무를 어쨌든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휴폐업 신고입니다. 휴폐업 신고 우리 프린터 51번에 27, 28, 29, 30번에 보면은 휴폐업에 대해서 있습니다.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모두 미리 해야 되죠. 자, 휴업, 폐업의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고 반납하러 가야 됩니다.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는 불가능입니다.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이미 등록증이 반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등록증 미반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문신고도 가능하고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둘 다 가능합니다. 모두
미리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입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 사후 10일 이내. 그 다음에 등록인장 변경 등록 사후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했죠. 그런데 휴업 폐업 신고는 모두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한번 휴업 신고를 하면 6개월간 할 수 있는데 휴업 신고는 3월 초과하는 휴업만 신고합니다. 3월 초과만 휴업 신고를 합니다. 3월 이하인 경우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신고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습니다. 6월 초과 무단휴업은 6월 초과에서 무단휴업을 하게 되면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습니다. 3월 초과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을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개신고인데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받았던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가 아니라 즉시 돌려줘야 합니다. 즉시 반환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경신고인데 원래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징집으로 인한 이병, 군대 가는 경우 치약, 학교 가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그 대신에 미리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해야 됩니다. 하면 6월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동그라미 3번 40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사망한 경우 사망에 대해서는 우리 프린터 51번에 보시면 프린터 51번에 44, 45, 51번에 46, 47인데 이걸 조금 다르게 적어보면 똑같은 의미인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이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사망, 해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사망, 해산. 우리 프린트에는 사망, 해산 이렇게 해놨죠. 그걸 이제 조금 다르게 적은데 같은 의미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사망을 하면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반납 규정 없다. 근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 해산할 경우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대표자이었던 자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51번에 44, 45, 그 다음에 46, 47번까지입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브노트 40페이지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 이게 뭐냐면 동그라미 4번 휴업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 폐업 신고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휴업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 정보통신망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해야 한다. 그 다음에 5번 일단 읽어보고요.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5항에 따라 중개업 휴업 폐업 신고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중개업 휴업 폐업 신고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2020년 2월 18일 날 신설됐는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폐업하려면 등록관청에 가서 폐업 신고하고 또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하고 두 개를 따로따로 했다고 분리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둘 중에 한 군데만 가면 된다고요. 등록관청에 가서 중개사무소 폐업 신고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도 폐업할 수 있고 반대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하면서 그냥 중개사무소 폐업 신고서를 같이 제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폐업을 해보니까 보통 시군구에 거의 세무서 출장소 같은 게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한 군데 가서 두 개를 동시에 다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소 공동사용,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신고, 인장등록, 휴폐업신고를 받습니다. 시험에 이번 시간에 한 게 공동사용은 한 개 지문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한 문제, 그 다음에 인장등록 한 문제, 휴폐업 한 문제, 최소한 세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42페이지 개업공개사의 의무와 책임, 중요하죠. 의무와 책임이. 의무와 책임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